서승빈 의원은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. 서 의원은 이장 해임의 사유로 규정된 해당 일부 개정 규칙안 제11호 집단 민원 유발 및 선동, 지역 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 화합을 저해한 경우에 대해 해당 부분은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제처 정부 입법지원센터 안건번호 의견 22-0207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해당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입안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.